그렇기에 더더욱 성이 콕 집은 경량급 선수 중 대표 선수로 입에 오른 방공에 얼마 전 검정이 긴급이라는 타이틀 치고 김빠지는 내용의 라방을 해 오히려 더욱 모아이의 불컴행에 대한 기대치가 커진 상황이다. 뭔가 큰 거가 있지만 알려줄 수는 없는데 그래도 맞기 뻐. 이런 심리가 반영된 제목과 살짝 상기된 표정과 목소리 아니었나 하는 추측들이 있었던 것이다. 무성한 소문들이 있긴 한데 아무튼 이 와중에 성명준이 재밌는 발언들을 인스타 라방에서 했다. 경량급 선수들은 나한테 다 안 된다. 그 말인 즉슨 보인다. 당연 오아이도 잡는다. 일단 경량급의 정의부터 대략적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사실 뜻부터 가벼운 체급이기에 나이트급까지 경량급으로 넣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여기만 해도 빅캠프 평채 80 중반 가까이 되는 선수들도 있고 은퇴 후엔 합입처럼 90kg 훌쩍 넘기는 비규닛도 있으니 살짝 애매한 측면이 있다. 물론 이 부산 협갱 영상처럼 헤비급 체중엔 결국 프로라도 물리의 법칙에 따라 수수깡이 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아주 상위권 선수들 예를 들어 김상욱 박시원급 선수들의 경우 기술 및 경험차가 어나더 레벨이니 넉넉 잡아 깃털을 의미하는 패더급부터 경량급으로 간주해보겠다. 그 중에 상위권이라면 이창호 김수철 이런 선수들인데 성의 말대로라면 이들을 다 잡을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오아이는 이 중 최근 가장 핫한 선수다. 예전 영상에서 말했듯 황인수 찬스 데이나 콤보로 그로기에 몰린 불컴에게 모아이 영입은 스타성 있는 선수 확보라는 자체 이슈성은 물론 지혜팬과의 영입 경쟁 승리도 의미해 살짝 꺼져가던 둘의 경쟁 구도에 또 한 번 불을 지필 수 있는 한 뉴스감이다. 즉 현재 격투계의 시선이 가장 쏠리는 선수 중 한 명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성이 콕 집은 경량급 선수 중 대표 선수로 입에 오르는 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것도 가장 주목될 상대로서 말이다. 그렇다. 모아이도 당연 이긴다란 뜻이다. 그런데 단순히 학가이란 점 외에도 여러 것들이 겹치면서 더욱 이 발언과 모아이의 교차점이 도드라져 보이는 상황이다. 바로 사실상 불컴의 연말 메인 이벤트였던 맘모스전을 부상아웃이라는 불의에 의한 것이긴 하나 어쨌든 본인이 파토낸 시점 맘모스 선수 사실 저가 수술하는 기간 동안 누가 져버린 건 사실 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맘모스 갈아치울 수도 있다고 말한 시점 더해서 동생 황인수 경기 구경하러 지혜팬 가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드는 시점 이런 미묘가 시기한 게 여러 개 걸리다 보니 성의 의도치는 않았을 화살이 모아이에게 집중되는 상황인 것이다. 사실 남모스 선수 냉정히 얘기해서 그냥 제가 그냥 이길 수 있습니다. 제 스텝 못 따라온다는 확신이 있고 주먹도 제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게 확신 체력, 뭐 힘, 뭐 스텝 뭐 모든 게 다 제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맘모스는 물론 블랙업의 양현준 선수랑 헤비급 타이틀전 하면 자신 있으신가요? 선수 하시는 분을 뭐 갑자기 뭐 이긴다 진다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양해준에게조차 진다는 말 하기 어려운 자신감을 표하는 성인이 경량급이 가소롭게 보이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실제로 경량급에서 상위권이었던 이윤주는 물론 나이트 웰터급의 코겐, 중량급 탑 황인수, 김태인, 남경진 같은 위너즈팀 선수들과 스파링하며 어느 정도 본인 위치를 가늠해왔을 성인이 이런 자신감도 마냥 근거 없다고 할 수만은 없겠다. 그런데 재밌는 건 또 조건을 붙인다. UFC급은 제외라는 말을 붙인 것이다. 참 영악하다. 이 채널 봐오며 궁예력 키운 사람들 바로 눈치챘을 것이다. 그렇다. 코존 정찬성이다. 이 조건 안 붙였다가는 바로 방궁이 같은 사람들이 성명준 코 좀 이겨라는 영상 만들어대지 않겠나. 그 후폭풍은 아무리 관종이라지만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친한 동생 인수의 지혜팬 시합이 코앞인 시점에 말이다. 그리고 비록 둘이 사연도 있다지만 이제는 단체장이 된 코존과의 향후 열린 가능성을 굳이 닫아제낄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 압구정 사업장 2호시기도 하다. 아무튼 이래저래 모아이를 비롯 불컴과의 대립 각 뉘앙스는 더 커져버리게 됐지만 말이다. 다분히 정치적 발언에 가까웠던 상황에 과연 그의 진짜 속마음은 뭘까? 사실 UF 컨텐더 레벨에 요새는 평체가 83에서 6kg을 왔다갔다 하는 좀비다 보니 성이 생각해도 시뮬레이션이 빡빡하긴 할 거다. 그러나 과연 진짜 진다고 생각할까? 다시 말하지만 맘모스는 이겨 양해주는 몰라 했던 사람이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긴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모아이 이긴다. 코좀은 몰라. 불컴과 지혜팬의 경쟁이 점점 심해지는 상황 불컴에 잠시라도 발 담궜던 상황에서 또 한 번 성의 발언은 이렇게 묘했다. 구독, 좋아요. 좋아요.